오랜만에 코스트코에 왔어요. 연말 세일이 한참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늦게 온 감이 없잖아 있네요.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보자마자 크리스마스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 핸드워시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작년에 봤던 것 같아요. 향은 4가지가 들어있고요. 세일해서 가격이 되게 좋은데 사실 이 사이즈의 이 구성이면은 세일 전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터 봤던 남성용 비누인데 뭐 저는 냄새가 되게 좋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주스귀신이 한번 구입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8불을 할인하는데도 20불이에요. 가격이 제법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작년에도 SK2 판매를 하던데 지금도 반짝 나왔네요. 저는 이걸 사용 안 해가지고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홀리데이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리콜라 세일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109개짜리 두 팩이 들어있는데 15.99. 가격이 좋나봐요. 사람들 많이 사가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이런 목에 관련된 사탕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다이슨 에어의 컴플리트 롱 버전이 세일하고 있어요. 12월 7일까지 세일이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존의 헤어드라이어랑 에어랩이랑 조금 섞인 버전이라고 하면 될까요? 좀 아무튼 되게 괜찮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거 이전 버전을 써가지고 요거 사용해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바로 헤어드라이어도 같이 세일 중인데 이거는 70불 세일 중이네요. 요것도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바로 옆에 와인도 세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조시 와인 3불 세일 중이더라고요. 10불 초반대였던 것 같고요. 요 와플 기계 많이들 보셨죠? 생각보다 되게 잘 구워진대요. 요것도 드디어 세일해요. 8불이나 할인 중이네요. 큐리그 커피 머신 할인 중인데 멀리서 보고 네스프레소인 줄 알았어요. 생김새가 좀 변한 건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캡슐 22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20불 할인해서 79.99라고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로봇 청소기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요거 150불 할인 중이더라고요. 이 로봇 청소기가 참 편하긴 한데 저희 집은 지금 바닥에 장난감들이 너무 많고 막 놀이 매트 때문에 이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로봇 청소기도 애지간히 좀 깔끔한 집에서 사용을 해야 효과가 좋다. 못 보던 캐리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백팩하고 캐리어랑 세트예요. 브룰리 이게 뭔지 몰랐는데 엄청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캐릭터더라고요. 요거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가격도 괜찮아요. 요 모양도 있고 마리오 모양도 있는데 마리오는 조금 더 초등학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짝 굴려봤는데 굉장히 턴도 잘 되고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잘 굴러가더라고요. 가격은 49.99. 백팩이랑 요거 세트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았어요. 접이식 휴대용 테이블이 지금 세일 중인데 요런 거는 연말이나 뭐 손님 맞이 많이 할 때 좀 비상으로 필요하잖아요. 12불 할인해서 지금 가격이 좋더라고요. 오늘 저는 요거 하나 사려고요. 예전부터 보였던 제품인데 약간 수납공간 아이 옷 같은 거 막 넣을 게 필요해가지고 요거 참 간단하고 이 가볍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54.99면 가격도 좋고요. 이거 구입해 갈게요. 이 제품 광고하는 거 보고 궁금했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을 많이 먹는 집은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꺼내져 있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39.99인데 저는 근데 이게 만들 수 있는 전기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워밍 트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디시워셔 세이프라서 그냥 빼가지고 디시워셔에 넣으면 된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만들자마자 바로 먹지 않나요? 요 밥솥도 주기적으로 세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달 만에 세일 하더라고요. 20불 할인해서 지금 가격이 69.99예요. 12월 15일까지 세일하네요. 와인잔 예쁘더라고요. 8피스에 49.99인데 두 종류가 4개씩 들어있어요. 들었을 때 가볍고요.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이런 거 하나 집에다가 두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개당 6불 조금 넘는 가격이면은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체반이 튼튼해 보이고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주스귀신이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사용을 해봤더니 요게 안에가 물 빠짐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끝까지 점이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만 있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비추템이에요. 예쁘고 튼튼해 보이긴 하죠. 요 제품 이제 들어가려고 하나봐요. 가격이 원래 이렇게 저렴했던가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소개를 했는데 가격이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옆에 런치박스 세트도 이것도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참 좋아요. 두 팩이나 들어있대요. 지나가는데 너무 따뜻해서 봤더니 이 히터 같은 요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요거 진짜 강력하고 너무너무 따뜻해요. 근데 베가스가 워낙에 좀 건조해가지고 이게 베가스에서는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기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옆에다가 틀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기 브랜드 샤워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2개짜리 말고 1개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물줄기도 바꿀 수 있고요. 뒷부분에 자석이 붙어져 있어서 욕조에도 사용하다가 딱 붙일 수 있어요.
겨울에는 또 사과가 좀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과 좀 사려는데 오랜만에 못 보던 사과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사과인데 레모네이드 애플이래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새콤하고요. 퍼석거리지 않고 한국의 아오리 사과 느낌이 조금 비슷하면서 아무튼 상큼한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해요. 왠지 시즌템일 것 같으니까 모이면 사보세요. 못 보던 케이크 있더라고요. 메이플 버터 피칸 케이크래요. 맛이 없을 수 없죠.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한 조각? 아니 뭐 두세 조각까지는 먹겠는데 하나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구입은 못했어요. 가끔씩 생크림 케이크 말고 버터크림 케이크 땡길 때 있었는데 그럴 때 먹으면 참 좋겠네요. 멀리서 보고 하루방인 줄 알았어요. 산타더라고요. 키캣에서 이런 귀여운 모양이 나왔어요. 시즌템인 것 같으니까 보일 때 사보면 좋겠네요. 키캣 맛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아우 되게 달아 보이는데 또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맛있긴 하죠. 9.99에 팔고 있어요. 페퍼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요거 되게 맛있겠더라고요. 호떡처럼 생겼는데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엘사바도르 음식인 것 같았어요. 요거 못 보던 제품이라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서 라비올리 나왔는데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연말에 테이블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요런 걸로 요리 하나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요런 냉동식품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요런 거 비슷한 거 사봤거든요. 와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먹어봤는데 되게 그냥 뭐 무난한 맛이에요. 게살 맛이 나는 튀김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아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하겐다즈 요맛 바닐라 밀크 초콜릿 아몬드 세일 중이에요. 3불 할인해서 15개에 9.29명 가격 진짜 저렴하네요. 요거 저는 안 먹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터키로 만든 햄을 많이 먹더라고요. 가격 참 좋아요. 48개 들어있고 3불 할인해서 7.99에요. 비비고 만두도 세일 중인데 요거 예전에 먹었을 땐 되게 달아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비비고에서 치킨 라이스볼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한국 음식은 아니죠. 비비고에서 미국 스타일로 만든 테리야키 볼 같은 건가 봐요. 6개의 가격이에요. 소바가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치킨 냉동으로 된 거를 웬만하면 구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제 취향이긴 한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구입하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진짜 절대 사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한 5불 정도 싸졌네요. 그래도 구입하지 마세요. 요 콤부티가 캔으로 나왔네요. 캔으로 나온 거는 또 못 봤는데 8팩 들어있고요. 가격은 12.99에요. 요거 맛 되게 맛있어요. 이 제품 잠깐 판매하고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아몬드 밀크라서 많이 달지 않고요. 마차 맛이 강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항상 사가는데요. 이게 세일할 때 사면 더 좋기는 한데 세일 안 해도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가격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요 타말리인가요? 요것도 지금 할인을 5불씩이나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다 할인 중이에요. 포크맛, 치킨맛, 뭐 그리고 그 야채만 들어있는 맛까지 지금 세일 중이니까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해보세요. 15개나 들어있대요.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 어디 걸 먹어도 사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기라넬리 초콜릿 선물하기에도 괜찮고 뭐 내가 먹기에도 좋은 제품들 많더라고요. 요 제품은 지금 할인 중이었고요. 그 밖에도 요런 거 요건 개별 포장되어 있고 아는 맛이죠.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식 중이었어요. 원하는 거 하나씩 맛보여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근데 16.59면은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이거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요. 성분도 너무 좋고 그냥 먹으면 진짜 신데 저희 집 아이는 요거를 과일이랑 같이 갈아서 주면은 진짜 잘 먹어요. 요 제품 추천할게요. 마들렌은 맛있긴 한데 여기 거 저는 좀 달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먹으면은 또 괜찮은데 지금 2불 할인 중이에요. 로아커 이 모양은 항상 있는 게 아닌데 오랜만에 보이네요. 요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로아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일 때 한번 사보세요. 50개가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12.49라고 해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할인하는 제품이죠. 이번 달에 할인하고 있네요. 돈카츠 라멘이고요. 3불 60 할인해서 6.99. 요거 되게 그냥 무난해요. 겨울엔 또 여기 제품 여러 가지 나오죠. 이번 달에 담요가 3불 할인 중이에요. 색깔은 한 4가지 되는 것 같고요. 10.99에요. 집에 왔더니 주스 귀신 요거 궁금하다고 하나 사왔더라고요. 냉동 체리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게 조금 녹아있어서 축축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새콤하고 달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갈아먹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장 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